최민선 문제의 이런 과정에서 문제를 받았다고 양적으로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최근에 그렇습니다. 전혀 정치적 필요도 없고, 수사 대상이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맛있어요. 아리조나 스카이 burning in your eyes. You look at me and babe, I wanna catch on fire. It's burning in my soul like California cold. You find the light in me that I couldn't find. So when I'm all choked up and I can't find the words, every time we say goodbye, baby, it knows. When the sun goes down and the band won't play, I'll always remember us this way. 안녕하세요, 서피디님. 그리고 홈볼TV를 구독하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태검이라고 합니다. 사실 서피디님께서 안부 영상을 찍으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보니까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얼마 되진 않았으나 제가 유튜브를 지금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구독자분들께서, 물론 저를 구독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실 텐데 좀 궁금했습니다. 뭐 만난 적은 없으나 이렇게 뭔가 궁금한, 뭐 잘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래서 서피디님이 강제로 안부 영상을 찍으라고 했으나 저의 자발적인 마음도 들어 있습니다. 모두 이 더운 여름날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많이 덥더라고요. 그래서 더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유튜브 상에서라도 뭐 만난 적은 없으나 서로 안부 좀 물어가면서 그렇게 더운 여름 함께 시원하게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뭐 서피디님은 또 언제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또 만나고 싶습니다. 네, 만나고 싶습니다. 네. 좋은 이웃분들 많이 만나시고 또 이렇게 뭐 지내시는 거 보니까 저도 참 좋더라고요. 나중에 좋은 이웃분들 함께 한 자리에 또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참 뜻깊고 좋을 것 같습니다. 서피디님. 휴, 서피디님, 또 나중에 만나는 날까지 건강하십시오. 모두 건강하세요. 더운 여름날 시원한 여름 되십시오.
그럼 나중에 또 만나요.